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차 태워다 주시면은 이제 차에서 발개 이 조박을 어머니 스튜디오 샷에서 나온 실수 박수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실수 박수로 실수를 줄여봅시다. 첫 번째 줄 계산해. 그리고 두 번째 줄 계산하잖아. 그러면서 머리 일부분은 첫 번째 줄 계산을 검산하는 거야. 매기는 소리 받는 소리 공부법이야? 어.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샷 도도입니다. 스루입니다. 와. 아, 벌써 촬영의 기준으로 수능이 D-50이 깨졌습니다. 100일이 깨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50일이 깨졌어. 너가 생각하기에 수능에 꽂히 되는 과목은 뭐라고 생각하니? 아무래도 뭐 안 중요한 과목이 없지만 수학이지 않을까. 공부해야 될 양도 모두가 많다고 느끼고. 그렇게 어려운 수학,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걱정이 되는 과목이 바로 수학이 아닐 수가 없는데, 수능 직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한번 딱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주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걸 바탕으로 자기만의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봅시다. 렛츠고! 고고! 이제 첫 번째 질문. 수능에서 수학시험 딱 시작하기 직전에 어떤 거 했어? 그냥 계속 이제 명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명상을? 그냥 이제 눈 감고 아무 생각 안 하려고 이제 노력하면서 머릿속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식으로. 과목 생각은 아예 안 해? 명상을 하려고 처음에 시작하면은 머릿속을 비워야겠다 비워야겠다 하면 비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또 꽉 차고 그러잖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가지고 고3 내내 모의고사 풀 때나 실전 모의고사 풀 때 연습할 때 머릿속을 아예 진짜 비우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 1페이지부터 3페이지 하면은 1번부터 10번까지거든? 그치, 그치. 이거를 세 세트를 뽑아갔어. 작년 수능, 재작 수능, 재작작 수능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를 딱 가져간 거지? 딱 이 10문제 풀면서 초반 스퍼트 내는 그런 연습했었던 것 같아. 수능은 기세야 이거 딱 바로 갔단 말이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지. 내가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시험 종이 치면은 이제 총알같이 달려가가지고 22번에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면서 탕! 이러면서 뚫었었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수능 날 문제 풀이 순서는 어떻게 했어? 나는 수능이 아니더라도 그냥 혼자서 풀 때도 맨날 1번부터 30번 이렇게 순서대로 쭉 풀었어. 오, 정파구나. 나도 정파였어. 이게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1번부터 30번까지 풀어도 풀리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 그게 아닌 사람이 보통 있거든.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너가 생각하는 괜찮은 문제 풀이 순서 있어? 어려운 15, 21, 22, 29, 30 이렇게를 뒤로 빼놓고 나머지를 쭉 풀다가 그 문제만 마지막에 풀어라. 난 이게 가장 나은 것 같아. 다섯 개 딱 남겨놓고. 나는 조금 더 낮은 점수대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냥 점수 낮은 것부터 풀라고 해. 선택 과목에도 3점짜리가 있으니까. 맞아 맞아. 2, 3점 그냥 쫙 풀고 그 다음에 4점 이제 9번부터 이제 다시 가는 거야. 그것도 괜찮다. 나중에 3점짜리도 시간에 쫓기게 되면 안 보일 수도 있잖아. 맞아. 요즘 19번 어렵게 나오는 거 알지? 알지. 아 진짜 19번이 진짜 골칫덩어리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19번에서 탁 문제 걸려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이 순서는 정말 잘 고민하자. 문제 풀이 순서랑 또 관련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조언이 있어. 문제 풀이 하는 순서에 대해서 내가 약속한 게 있으면 그걸 지켜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1번부터 8번까지 다 풀고 나서 16번으로 넘어가기로 약속을 했어. 나 스스로. 또 3점으로 다시 가는 거잖아. 근데 9번이 쉬워 보여. 건들면 돼. 너무 되지. 이거 한 1분이면 풀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땡 하고 틀려버리는 순간 이제 멘탈이 와장창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9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시도했다가 이러면 이제 나는 이제 시간이 날린 게 되는 거고, 내가 예측했던 행동을 아닌 행동을 하니까 뭔가 내 스스로도 후회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문제 풀이 순서 정해둘 거면 꼭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라. 도도가 중하위권 애들 위주로 얘기해줬다고 하면은, 우리처럼 1번부터 30번까지 쭉 푸는 사람들 있잖아. 혹은 내가 아까 말했듯이 뭐 다섯 문제 정도만 빼놓고 푸는 친구들도 1번부터 10번,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 16번부터 22번,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가지고 문제를 내가 몇 분 정도에 풀어야겠다 이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가는 게, 앞으로 내가 15분 풀고 있는데 몇 분이 남았을 때 이게 시간 계산하느라 다른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 뒤에 문제가 많이 남아있으면 내가 이걸 몇 분 정도 시간을 써서 풀어야 되는 건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번호 때까지 대충 몇 분까지 안에는 풀어야겠다 이걸 미리 정립해 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체크포인트를 정해둔다는 거네. 자연스럽게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오는 것 같은데, 시간 분배거든? 너는 그렇게 4개 섹션으로 이 30문제를 나눠놨잖아. 그럼 이때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들었는지 너가 기억해? 기억나지. 나도 많이 했으니까. 이게 전문가야. 이게 의대야. 이 시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 각자의 실무를 풀 때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썼는지를 바탕으로 정하면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10번까지는 보통 이제 5분 만에 풀어야겠다. 맞아. 생각을 하고. 너도 그랬니? 나도 5분이었어. 그리고 15번까지를 15분? 11번부터 15분? 아니지. 종합. 그럼 5문제를 10분 동안? 그치.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딱 객관식 끝내야겠다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22번까지잖아 한 묶음이 22번까지를 한 30분 혹은 40분 그 사이 시간 동안 풀어야겠다 1번부터 22번까지를 30분에서 40분 안에 풀어야겠다 나머지 선택 과목만 봤을 때 한 20분 정도 시간 투자해서 풀어야겠다 최종적으로 보면 한 5, 60분 만에 한 시험지를 다 풀 수 있게끔 나는 시간 배분을 했었던 것 같아 수능 때는 어땠어? 몇 분 남았어? 수능 때는 딱 50분 만에 풀었더라고 내가 딱 이상적으로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나도 이제 앞에서부터 푸는 거는 너랑 똑같은데 11번부터는 실무마다 그 난이도가 너무 다르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몇 분 이거를 못 재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10번까지만 5분 그 이후로는 그냥 풀리는 대로 그렇게 그냥 놔뒀었던 것 같아 반면에 다른 과목 같은 거는 내가 그래도 체크포인트를 정해놨던 게 있었어 예를 들어서 탐구 같은 거 뭐 물리화학 이런 거는 1페이지를 2분 2페이지를 7분이었나? 딱 그 정도 딱 잡아둔 게 있었거든 뭐 3페이지를 13분 잡아둔 게 있었어 페이지마다 체크포인트를 딱 하나씩 정해놓고 요 정도 했는데 요 정도 시간 걸렸으면 오케이 잘 풀었네 뭐 요 정도까지 풀었는데 요 정도 시간 나왔으면 아 내가 조금 느리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있었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각자의 실력에 맞게 실무를 풀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나왔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몇 번까지 몇 분 만에 풀겠다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게 사실 실무의 의의이기도 해 내가 어느 정도를 푸는데 어느 정도가 걸리는구나 이런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실무가 있는 거니까 시간 분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이 문제를 버릴 거냐 안 버릴 거냐를 확인하는 거 내가 10번까지 푸는데 5분이 걸려야 해 근데 6분, 7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10번이 안 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넘어가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10번이 안 풀리는데 3분밖에 안 지나 있어 그러면은 10번이 조금은 더 건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실무를 보면서 시간에 체크를 하는 의미는 내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더 고민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다음 질문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이야 이제 수능 수학의 6대 죄악 수능 수학의 6대 실수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실수만 줄이더라도 등급 하나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실수 줄이기가 가장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잖아 사실 또 제 실력을 내는 거니까 그치 그런 측면에서 실수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실수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말해주는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유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어떤가 내가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했었던 실수이기도 한데 문제를 잘못 보는 거야 아 문제는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는데 난 옳은 걸 막 찾고 있어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 뭐지? 하고 맞아 또 더 섬뜩한 거는 그런데 정답이 세 개야 그런 이상해 문제에는 FT 함수라고 써져 있는데 나는 그게 FX 함수라고 생각하고 막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아 그냥 잘못 읽어버린 거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읽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나처럼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은 그냥 세모 표시 하나 쳐주고 동그라미 한 번 더 쳐주고 옳다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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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다 넘어가기 옳지 않다 세모 뭐 이런 거 쳐주고 FX 함수에도 한 번 더 되새김질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건 FX 함수다 당신은 F야 이거는 뭐 X다 이런 것들 한 번씩 더 머릿속으로 찍고 넘어가는 거 딱 머릿속으로 딱 곱씹어가면서 읽는 거 옳지 않은 것을 틀린 거 골라야 되네 다시 찾아보고 좋아 이제 또 두 번째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계산 미스 아 그거 너무 싫은데? 수학 실수의 꽃이야 아, 진짜 무조건이야 문제 다 풀어놨는데 덧셈 하나 잘못해서 틀려 막 28 더하기 17을 구하시오 이러는데 47 이러면서 딱 틀려버리면은 네. 이러면서 이제 3점이 이제 틱 하고 날아간단 말이야 3점이 아닐 수도 있어 4점일 수도 있어 4점일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추천을 하는 게 무조건 앞 문제부터 다 검토하기 아 쉬운 것부터 간혹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 막 어려운 거 있잖아 적당히 어려운데 내가 몰랐었던 거 예를 들어서 막 11번부터 검토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맞아. 근데 나는 정말 모든 등급대에 대해서 1번부터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 너가 1번에 실수를 했을지 안 했을지 누가 알아 네. 그렇기 때문에 꼭 1번부터 검토를 하면서 맞아 또 검토를 하면서 또 이것도 중요해 기존에 풀었었던 풀이를 생각하지 말고 아예 프레시한 마인드로 다시 푸는 게 낫다고 봐 여기서 했었던 계산을 믿지 말고 내 계산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체크를 하라 더블 체크를 하라 이거지 계산 실수 잡는 게 정말 정말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해도 계산 실수를 정말 많이 한단 말이야 태어나서 한 번도 1번을 안 틀려봤다고 해도 수능 때 틀릴지 누가 알아 그래 진짜 꼭 검토해봐야 돼 세 번째 실수 애매한 답 내가 답을 냈긴 냈어 아 근데 뭔가 애매해
그런 경우 사실 검토를 무조건 해봐야 되잖아. 이게 왜 정답이 784지? 뭔가 나는 이제 제대로 구한 것 같은데 애매한 상황이야. 그러면 검토 무조건 해봐야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을 때 어려운 문제를 건드는 것보다 이런 애매한 문제들 검토해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야. 자, 그럼 세 번째에 이어서 네 번째 실수 유형을 말하자면 조건을 빼먹고 내가 문제를 풀고 있었던 경우야. 예를 들어서 막 자연수 조건이 맨 위에 써져 있어. A, B는 자연수다 이런 거 써져 있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A, B는 실수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러고 있을 경우가 있단 말이야. 아, 그냥 아예 지금 안 보이는 경우. 그거나 혹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내가 풀이 과정에서 세운 조건들이 있잖아. 막 FX는 어떤 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조건, 아니면 A 플러스 B는 뭐 11이다 이런 조건이 나온 경우가 있었을 텐데 그 조건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야. 마지막에 식이 하나 나왔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정해둔 조건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이거 마무리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을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마지막 열쇠 하나가 없어 이러고 있는 경우. 맞아. 그렇게 막혔을 때는 문제를 위에서부터 찬찬히 내 풀이 과정도 천천히 한번 쭉 따라보면서 읽어보면은 빠뜨렸던 열쇠가 어디 있는지, 숨겨져 있던 열쇠를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딱 했다가 안 됐어. 침착하자, 침착해. 침착하자, 침착해. 분명히 당황스러울 테지만 여기서 멘탈이 나가면은 이제 수능 끝이야.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실수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탑2! 아까 첫 번째는 계산 실수. 탑2라고 할 수 있는 OMR 마킹 실수. 와, 이거 진짜 무조건이야. 너무 생각만 해도 싫다. 그래서 나는 OMR을 만드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놨었어. 시험지가 있잖아. 그리고 OMR이 있잖아. 그리고 가채점표가 있잖아. 시험지로 OMR 했어. 그러니까 시험지에다가 OMR을 딱 대보면서 2, 3, 2, 3 이러면서 해놓고 이 OMR을 가지고서 가채점표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 3, 2, 3이니까 2, 3, 2, 3이 이런 식으로 딱 가채점표를 써놓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채점표에다가 시험지를 덧대봐서 얘가 맞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지. 그럼 더블 체크 되겠네. 가채점표랑 시험지랑 달라. 그러면 OMR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애초에 이런 식으로 가채점표랑 OMR에 써두는 그런 알고리즘까지 정해두는 것도 괜찮아. OMR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도 실무 풀 때 진짜 연습해 두는 거 중요해. 찍으로 채울 거지. 동그라미 이렇게 채울 거지. 이거 무조건이야. 이거 무조건이야 이거. 그것도 달라. 무조건 정해놔야 돼 이거. 사실 실수 중에서 가장 간단히 고칠 수 있는 실수잖아. 사실 OMR 마킹 다 하고 다시 체크해 보는 데까지 뭐 아무리 길어봐야 5분도 안 걸려. 맞아. 그냥 5분 이내로 다시 체크해서 한 문제라도 건지면 뭐 2점이든 3점이든 낮은 점수 때라도 그거 건지면은 진짜 기분 좋으니까. 그치, 신의 가호가 너를 따른 거야. 자,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 실수. 이거는 사실 실수보다는 해결책에 좀 더 가까운 실수인데 글씨 날려쓰기. 내 글씨를 내가 오해해. 내가 글씨를 써뒀는데 글씨를 내가 잘못 보고 계산하는 거야. 그거는 계산 실수가 아니라 내가 글씨를 날려써서 잘못한 거잖아. Q나 구나 막 이런 거 비슷하잖아. 그 비슷할 때 Q를 또 다르게 쓰는 방법도 있거든? 알파랑 E가 헷갈리는 사람도 있고 A랑 알파랑 비슷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쓰는지 확실하게 정립을 해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차라리 글씨체를 바꾸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정리했었던 실수들을 나열해보자. 1번, 발문을 잘못 보는 경우. 2번, 계산 실수. 3번, 이상한 답이 나왔을 때. 4번, 조건을 빼먹었을 때. 5번, 마킹 실수. 그 다음에 6번, 글씨체를 잘못 알아본 경우. 발개 이조막을. 지금 실수 박스가 만들어진 거야. 수능 수학 시작하기 전에 발개 이조막을 이러면서 가면은 수능 실수 안 할 수 있는 거지.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차 태워다 주시면은 이제 차에서 발개 이조막을. 어머니 스튜디오 샷에서 나온 실수 박스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실수 박스로 실수를 줄여봅시다. 같이 하자. 하나 둘 셋. 발개 이조막을.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나만의 막바지 수능 공부하는 팁 이런 거 있었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된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 진짜 실수를 해서 96점, 92점이 나오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첫 번째 줄 계산해. 그리고 두 번째 줄 계산하잖아. 그러면서 머리 일부분은 첫 번째 줄 계산을 검산하는 거야. 돌림 노래식으로 누구는 1절 부르고 있고 누구는 2절 부르고 있고 뭐 동시에 가능하면 동시에 하고 문제를 풀면서 검산이 되면 시간도 아끼고 검산도 더 많이 해볼 수 있고 상당히 또 어드밴스한 팁이다. 나는 수능 막바지 때 딱 이거에 집중했었던 것 같아. 딱 알고 있는 거를 툭 하고 꺼내는 연습.
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 어떤 거야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 아. 20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15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뭐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 미분한다, 2번 미끝아래끝 맞추는 거. 난 이걸 정말 외우고 다니잖아. 그 보자마자 하는 연습. 문제를 푸는데 딱 요거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 수능이 이제 40일 남짓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내가 이제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기에는 시간이 살짝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맞아. 수학은 특히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태도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나왔을 때 툭툭 툭툭 이러면서 딱 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어떤가.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성적대별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소개해 준다고 해서 도도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사실 별로 그렇게 많이 조언할 게 없어. 내가 이제 뭘 하고 있고 이제 뭘 하면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냥 그거 믿고 하면 된다. 반면에 중하위권들에게는 지금 당장 실무를 많이 푸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오히려 중하위권들에게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갈고 닦고 꺼내는 연습하는 거, 문제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그래 나는 이거를 해야겠다, 그거를 조금 더 빨리 뽑아내는 연습을 해보면은 좀 괜찮은 파이널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실무 약간 곁들여주면서. 수능 전에는 무조건 실무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 근데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지금 뭐가 필요할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초점에 맞춰야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 직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수학을 공부하면 좋을지, 수능날 우리가 어떤 거를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후회 없는 공부를 하셔가지고 수능날 딱 성적 딱 끌어올려가지고 딱 커리어 하이 딱 찍고 수능판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그리고 한마디 마지막으로 추가하면은 재수할 생각 벌써부터 하지 말라는 말 꼭 하고 싶어. 재수할 생각은 수능 이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수능 수학의 6대 제약 실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까? 하나 둘 셋 달개이 조각을